아이고야 힘들다. 아우 이제 추석 연휴도 거의 다 끝이 나네요. 네 고양이 영상 편집하고 지금 바로 와서 또다시 영상을 찍는 공대생입니다. 네 어쨌든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. 짠! 네, 제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. 이게 과연 뭘까요? 한번 뜯어볼까요? 짠! 네, 껍데기만 봐도 모르시겠죠? 이게 뭐냐면은 콜라 전용 미니 USB 냉장고예요. 저희 집 부엌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 집 부엌에 있는 그런 냉장고들은 보통 220V짜리 콘센트를 꼽아서 사용하는 되게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냉장고인데요. 크기도 되게 크잖아요. 요거는 근데 휴대폰 충전하는 그런 잭 USB를 사용해서 전기를 얻어오는 그런 미니 냉장고라고 하네요. 냉장 기능도 되고 온장 기능도 돼요. 그래서 차갑게도 보관할 수 있고 따뜻하게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물품이라고 합니다. 뭐 그러면 노트북에 꼽아 써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 충전기 앞에 부분을 꼽아서 써도 되고 되게 다용도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쓸 일이 있지는 가끔씩 있겠지 뭐. 있겠지 뭐. 그럴 수 있겠죠. 야하!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USB 냉장고의 모습입니다. 겉면을 보면은 제가 빨간색이랑 까만색 두 종류 중에 검은색을 시켰거든요. USB를 꼽는 전기를 충전하는 요것이 있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그 바람을 빼주는 팬인 것 같고 안의 모습을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짠. 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이게 냉장이 될까요? 그냥 필통 같아요. 필통 있어 봐라. 예, 딱 샤프 정도 들어갈 크기네요. 거의 딱 필통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제 생각에는 중간에 있으면 끄는 거 오른쪽으로 가면 냉장 왼쪽으로 가면 온장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. 일단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음료수들을 사왔습니다. 짠! 첫 번째! 네 역시 콜라 전용 냉장고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콜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라 크기가 맞을까요? 짠! 네 콜라는 일단 통과. 콜라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네요. 코코팜! 이제 굵은 음료수도 들어가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 코코팜도 한번 사왔는데요. 붉은 음료수도 무리 없이 딱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온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쌍화골드, 이거 약국 가면 따뜻하게 해서 하나 주잖아요. 약 사면은 쌍화골드도 온장고 기능으로 한번 따뜻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콜라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제가 편집할 때 쓰는 맥북인데요, 이 맥북에다가 여기 USB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짠! 일단 맥북에다가 냉장고를 연결했습니다. 온장 버튼을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뜨고 냉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떠요. 불 한번 꺼볼게요. 짠! 이렇게 초록색깔로 이렇게 뜨네요. 오! 제 생각엔 이거 선풍기 대신 사용해도 될 듯한 그 정도 시원함인데요. 오! 여기 밑에 쇠 바닥이 있거든요? 여기를 만져보니까 벌써 엄청 차가워졌어요. 미지근해진 콜라를 넣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진짜 차갑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내용인데 콜라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거품이 많이 안 나요. 딸 때 이런 김빠지는 소리가 많이 나면은 따뜻한 콜라고 딸 때 하면은 차가운 콜라거든요.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하고 짧은 김빠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10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한번 콜라가 시원해졌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콜라는 시원해졌을까요? 3, 2, 1, 짠! 기대 이상으로 시원해요. 잘 보시면은 물방울이 끼었거든요, 물방울이? 엄청 차갑다가 갑자기 따뜻한 바깥으로 나오니까 물이 끼었거든요? 그 정도로 지금 차가워요. 콜라를 따서 칙 소리가 많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! 보셨어요? 칙하게 그냥 이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도 시원해진 이야기에 진짜로 냉장고에서 막 꺼낸 그런 콜라처럼 됐네요. 이 생각보다 기능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밑에 이 철판이 거의 여기 철판 아이스크림 바로 해 먹어도 될 정도? 이제는 그렇다면 온장 버튼! 온장 모드로 하면은 지금 이 밑에 철판이 벌써부터
차가운 기가 벌써 없어지고 약간 따끈따끈해지기 시작했거든요. 이제 온장 모드로 바꾸면 이 철이 또 따끈따끈해진대요. 그렇게 막 손이 아 뜨거! 해서 뗄 정도는 아닌데 약간 전기장판 제일 뜨겁게 해놓으면은 손 닿으면 약간 따끈따끈하고 약간 좀 뜨겁잖아요. 약간 그 정도 느낌이네요. 전기장판 최고 온도. 이 쌍화탕을 넣어가지고 얼마만큼 따끈따끈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10분 뒤에 볼게요. 아, 역시 10분이 지났습니다. 여러분들이 1초가 지났겠지만 전 10분 동안 폰게임을 하고 있었지. 자, 이제 온장고도 한번 열어볼게요. 뚜루룬. 온장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기장판 정도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막 그렇게 따끈따끈해지진 않았고 그냥 미지근한 정도가 됐네요. 되게 기분 나쁜 미지근함? 온장고는 솔직히 별론데 냉장고로서는 굉장히 가치 있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름은 벌써 다 가버렸지만 내년 여름 필수템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. 내년 여름에는 물 같은 거 사서 여기다가 넣고 컴퓨터에 꼽아놨다가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 열어서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막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템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끝입니다. 네, 잘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한번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.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. 빠이! Walking